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2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가 남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뭐 A급 승부도 한 두세 개 잡았고요. 그 중에는 삼경주 첫 번째 A급 승부에서 쌍복식 57.7배, 23.1배, 삼복승도 46.6배, 돌돌 말아서 먹었고, 또 하나 중배당은 제주 7경주였죠. 9번 달빛 요정의 7번 대상군, 복승식 23.8배, 쌍승식은 999 배당이 나왔어요. 보니까 106.5배. 이렇게 제주 4경주에서 또 배당을 먹었고, 이거 참 마지막 메인 승부 이건 뭡니까? 야, 이게 이 3번마 송암 캔디를 대가리를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갔는데, 발주 고착이 되면서 늦발이 아니라 아주 안 나왔습니다. 야, 이런 거는 무슨 경정 같은 거 이런 거 환불정 그런 걸로 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뭐 말이 뛰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또 경마의 일부기 때문에 뭐라고 뭐 악설이 못하고 죽었습니다. 뭐 차라리 늦발로 나왔으면 추입이라도 기대를 해볼 텐데 아예 발주기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3번마 송암캔디 이런 새끼들은 빨리 퇴역을 시켜야지. 우리 경마팬들 돈 패 죽이는 놈들이죠. 송암캔디가 이런 발주고창이 없던 마필인데 갑자기 뭐 이런 돌발 사고가 생기는 거, 하필이면 또 그 경제 우리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그 지랄로 사고가 납니다. 자, 이제 빨리 잊어먹고 일요 경마 또 집중하겠습니다. 자, 10월 24일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부터 시작하고요. 자, 오전장에 2경주, 3경주 연타로 한번 때리고 후반부에 7경주, 9경주 2, 3, 7, 9.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10월 24일 일요경마, 자, 오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경마 역시도 배당이 많이 나왔죠. 이번 주가 대체적으로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 달러박스 승부처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대끼리 배당판이 한 10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8배에서 10배. 그만큼 혼전경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확실한 쌍승식 대가리라고 보이는 마필이 다른 놈하고 뒤섞여가지고 이래저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래서 2경주를 오늘 경주만 아니면 이거 무조건 메인 승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첫 경주에서 좀 신중하게 간다고 돌다리 두드리면서 간다고 이 경주를 그냥 꾹 참고 A급 승부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1번마 Yes I Can이죠. Yes I Can 직전 경주에 흙을 맞으니까 후미로 쭉 빠졌었는데
다시 출입으로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뒷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때리고 왔는데 박현우 기수가 오랜만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26조에서 다시 한번 박현우한테 또 맡겼는데요. 1번 마 Yes I Can. 직전처럼 그 흙에 밀리지만 않으면 쌍머리까지도 가능하죠. 자, 2번 마 다이너마이트. 직전에 이게 정정희 기수가 막혔죠.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운 4착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것도 코스가 인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번 마 다이너마이트. 자, 2번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각질의 마필이 바로 4번 마 패스트트랙인데요. 제가 오늘 그 텍스트를 올리면서 이놈 패스트트랙, 제가 갑자기 그 국회 패스트트랙이 생각이 나서 이놈은 국회로 보내가지고 좀 빨리빨리 서두르게, 초반이 좀 둔탁하기 때문에 빨리 붙으라는 의미로 그런 텍스트 글을 썼어요.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좋아 보입니다. 4번마 패스트트랙이고요. 자, 5번마 거센기상이 선행찬스를 만났는데 문제는 이 6번마 스위트캠프하고 둘이 박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5번 거센기상, 6번 스위트캠프, 안토니오, 멀로. 자, 둘 중에 한 놈이 선행을 편하게 받으면 갖다 꽂는 거고, 비비면 죽는 거죠. 비비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8번마 달타령. 항상 추임마 조심해야 됩니다. 이철경이. 요새 와서 기승술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철경이가. 오늘 우리 A급 승부였었죠? 3경주였나요? 그죠? 예, 11번 천마비상, 2번 11번. 제가 대가리로 팔리는 옥동공주는 불안하다. 어제도 제가 여기 교철스타일 UCC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달러박스 있다. 바로 2번 남산초콜릿이 달러박스였고 거기에 아나짜리 11번 천마비상이 붙어오면서 중배당 고배당이 터졌던 그런 경주인데, 자, 천마비상에 누가 탔습니까? 이철경이가 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미에서 꼭 잡고 날라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달타령. 자, 이번 경주도 이철경이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 9번마 스텔라로드입니다. 직전 경주에 김영근이가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승부 위기가 조금 들들하지 않았나. 그리고 요 직전 경주에는 광양 으뜸 뒤에 경주에 나오는데요. 상대가 좀 셌었고. 자, 9번마 스텔라로드도 가마치기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지워도 되겠고요. 자, 1번마 Yes I Can부터 9번마 스텔라 로드까지. 자, 중간중간 뭐 3번 시크릿 힐, 7번 스타로즈. 자, 요 두 마리까지 제끼고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다섯 마리를 제끼면 자, 7마리 싸움인데.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에 쌍승시까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최하 두 더블, 세 더블 쌍승식 배당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쌍승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2경주에 조철의 달러박스를 쌍놀이 놓고 3쌍승도 소액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면 만관에 또 한구라가 올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 달러박스 재밌는 놈 하나가 있으니까 그 놈을 놓고 첫 번째 승부 중배당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오늘 오전장에 연타로 두 개 승부처 들어간다 그랬죠. 자, 3경주입니다 북산 5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도요,
인기마 접전입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한 대여섯 마리 싸움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끝날 경주인데, 자 거기서 대가리를 또 여기도 이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쌍승식 대가리까지 노릴 놈이 있는데 이게 또 이놈 저놈 팔리고 있습니다. 이놈 저놈. 자, 그 와중에 직전 경주에 선행 갔다가 덜미를 잡혔던 12번 마 광양 으뜸이 대가리 팔리고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도 이놈이 글쎄요, 뭐 대가리 갈것 같아요. 하지만 압도적인 대가리가 아니고 구멍이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의 중구난방, 니꾸사꾸로 뚫리는 그런 경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경주도 딱한 6마리로 좁힙니다. 먼저 직전 경주에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정정희 기수의 4번마 그레이트 썬더죠. 그레이트 썬더. 후미권으로 쭉 밀려 돌았습니다. 요 전에는 후미권으로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도 입상을 했었는데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역시나 승군전은 상대가 좀 세죠. 요번에 안쪽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4번마 그레이트 썬더.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 6번마 대지의 여걸인데요. 야, 이거 저는 이 대지의 여걸은 좀 강하게 몰아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제가 이 조교사라면, 제가 조교사라면, 강성호 마방, 기습기술을 멀로도 그렇고, 이용호도 그렇고, 이게 빡시게 조지는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마필에 무리 안 주고 슬금슬금슬금 결대로 타는 기술들인데, 자 이런 6번마 대지의 여걸 같은 거는 야물딱지게 좀 조지고 때리고 밀고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 뭐 김용근이 아니면 뭐 신영철이 이런 애들을 태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내가 만약에 강성호 조교사를 알면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자, 6번마 대지의 여걸.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꾸역꾸역 대가리를 쳤습니다. 요번에 다시 한번, 뭐 직전 경주 대가리 쳤는데, 다시 한번 팔리는 거는, 불보듯 뻔하고요. 자, 9번마 별빛 마루죠. 별빛 마루. 이게 승군전 맞는데, 승군전 맞는데, 자, 임기영 기수. 비록 천내 타지만 마필이 걸음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실 사이즈로 보면 이 6번마 대지의 여걸은 이미 5군에 올라와서 잔뼈가 굵은 놈이고, 자, 이 9번마 별빛 마루는 이제 신참이죠. 승군전 맞는. 하지만 이놈은 앞방도 있고 뒷방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배당이 좀 나올 거는 요 10번마 A1 퀸입니다. 역시나 우리의 박태종 기수. 오늘 토요경마도 박태종 기수가 배당 내고 몇 마리 짭짤한 거 들어왔죠. 10번마 A1 퀸도 2착 승군입니다. 2착. 승군전 맞았지만, 자, 그래서 가벼워진 등짝 2.5kg 감량에 5조에서 박태종 기수를 태웠습니다. 네, 10번마 A1 퀸. 그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죠. 외곽에 두 마리. 네, 직전 경주 용근이가 깔끔하게 타고 대가리 깠던 11번마 파워박스. 파워박스. 그다음에 외곽 선행 갈고 나갈 12번마 광양 으뜸. 자, 여기까지 6마리입니다. 6마리. 자, 12마리 출주에 제가 6마리를 딱 골랐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또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엇비슷하게 팔려 나가는데요. 여기서 일단 꺾어낼 마필들이 딱두 마리가 보입니다.
팔리든지 말든지 꺾어낼 마필 두 마리가 보이고, 자,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어지럽게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에 메리트가 있다. 주력 한 방으로 꽂으면 장안가죠. 자, 과천 3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6마리 제가 말씀드린 거 똥골뱅이들 다 해놓으시고, 자, 내일 현장에서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에 한 방맞고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적중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3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과천 경마는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7경주와 9경주인데, 자, 7경주가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대상 경주입니다. SBS 스포츠 스프린트 G3 3세 이상 오픈인데요. 야, 오늘 제주 경마에서 1, 3착, 1, 3착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야, 요거 대상 경주. 자, 부산 애들도 올라왔고 과천 애들 중에서도 제일 센 놈들 스프린터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이1200 경주도 상당히 박진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마필들, 이스트제트, 블루치퍼, 그죠? 그 다음에 외곽에 걔네들은 선행이고, 자, 이 추임만 몰피스, 자, 거기에 어마어마 대가리 팔리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확실한 대가리를 장담하기에는 겁나는 놈들이 많죠. 최근에 싸워왔던 애들보다는 분명히 센 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 중량이 전부 똑같아졌죠. 57kg. 이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트제트 같은 거는 59 달고 뛰었었고, 어마어마는 58인데 57. 별로 부담 차이가 없는데, 이스트제트 같은 거는 한 2kg 차이가 났고, 특히 부산에서 올라온 요 3번마 블루치퍼는 마이너스 3kg예요. 블루치퍼가 직전 경주 보니까 컨디션을 또 완전히 찾았습니다. 거기에 부산에서 올라온 복병 하나. 자, 요 7번마 영웅 루이스라는 마필. 자, 이게 좀안 팔릴 건데, 자, 요것도 W. 잠재력이 있는 놈이고, 10번마 모르피스.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직전 경주 스프링백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60kg 달고 스프링백은 51kg, 9kg 차이가 났어요. 자, 이번에 3kg를 덜어냈습니다. 모르피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12번마 어마어마한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는 그런 마필. 자, 부담 중량 뭐 1kg 내려갔고, 자, 문세영이 올라탔고, 자, 어마어마가 최외곽 게이트인데요. 자, 과연 이번 경주도 어마어마하게 또 대가리 치면서 대가리 상금 1억 9,200이죠? 1억 9천.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봅시다. 그죠? 1억 9,250만 원. 야, 함부로 하는 겁니다. 뭐 2등 상금도 7,700만 원, 3등 상금이 한 5천만 원 돼요. 자, 1, 2, 3차 간에도 상금이 짭짤한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림이 있으실 거고, 자, 조철은 또 자신있게 대상 경주 한방 여러분께 시원하게 선물 드려야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빨갱이는 없다. 빨갱이는 없다. 자, 요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시고, 물론
현장에서 바람이 또 이상하게 불면 빨갱이가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번 경주 1번 이스트제트, 10번 어마어마, 1번 12번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자, 빨갱이는 없다. 네, 없다라는 게 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조철의 마번에는 없다 이겁니다. 꺾고 간다. 백길이 맞건 없다. 각설하고, 1200 열리는 스프린트. 뒤에 그 코리아컵은 제가 오늘 승부처로, 잡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는 바람에, 뭐 욕심내서 이거 코리아컵까지 잡기는 잡으면 좋은데 괜히 그 승부처가 또 너무 남발이 되면 할까봐 승부가 아니더라도 대상 경주는 꼭 조철과 함께 하셔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7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SBS 스프린트컵 메인 승부로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큰 배당은 아닌데, 짭짤한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려 올릴 테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8경주 코리아컵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배당으로 좀 갖다 때릴 것 같은데, 요거 현장 예상에서 제가 8경주도 자신있게 한 구라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별점 B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자, 9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이것도 12마리가 출주하고 있는데, 자, 요것 또한 6마리, 7마리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요번 9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고만고만한 혼합 3군의 마필들, 국산마들도 좀 널름널름 되고, 들어온 놈이 한두 마리 있고, 나머지는 요번 경주는 외산마가 좀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인데, 한 방짜리가 딱 걸렸다. 한 방짜리가. 네, 요번 구경주 역시도 오늘 2경주, 3경주, 구경주, 세 개가 같은 경주 이 편선의 맥락입니다. 맥락이 같다. 어느 놈 하나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 없는 그런 구미이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건 무조건 먹는다. 근데 대가리가 2경주, 3경주, 요거 9경주까지도 쌍승식은 몰라도 2차간에는 이건 무조건 왔다 하는 마필들이 엇비슷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로 때릴 만하다 생각이 돼서 2경주, 3경주에 이어서 자, 요거 9경주입니다. 자, 먼저 1번마 돌아온 뽀빠이. 요거 5월 16일 날 우리가 38광땡으로 한방 지져 먹었죠. 자, 그 다음에 두번다 자빠졌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빅토르 기수가 이거를 처음 타서 그런지 얘를 좀, 아, 초반에 앞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이게 수입으로 참고 타야 오는 마필들을 앞에다 붙이면요. 뒷심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1번 돌아온 뽀빠이는 다른 말들 다 가고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얘는 저 바닥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안 된다. 참고 잘 타야 되는데 김영근이가 과연 얘를 참고 타겠느냐? 용근이한테 물어봐야죠. 자, 이건 아마 최영구 조교사가 아마 용근이한테 작전 지시를 서두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최영구 조교사가 이거 야 1번 잡았으니까 선행 가라 그럼 또라이죠.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자 항상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2번만 마이티 칩인데요. 직경 경주는 앞다리가 좀 안 좋아서 공백이 있다가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달라붙다 말았는데 자 2번마 마이티 칩 자 승군전입니다. 3번마 히든삭스 지금 현재 2연타 때리고 있는데 멀러기수 뭐 강성호 마방에서 멀러기수를 잘 기용을 자주 하고 있는데 과연 승군전 맞아서 강자들 틈에서도 똑같이 뛰겠느냐 자 이건 뛰어봐야지 알죠. 3번마 히든삭스 자 4번마 노던타임이 직전 경주 선행을 못 받으면서 이거 완전히 퍼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버티더라고요. 외곽에 8번마 발베나 빼고는 선행마가 없어요. 자 4번마 노던타임의 기습 선행 자 5번마 바이킹스톰이 이게 좋습니다. 바이킹스톰 자 승군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몰로가 기승을 한 히든삭스보다는 문세영이 기승을 한 5번마 바이킹스톰이 조금 더 나았다. 훈련시 모습도 좋고 18조에서 문세영 카드는 무조건 승부다. 해결 좀 해달라 하는 얘기죠. 지금 세영이가 2연승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 뭐 부담 중량도 1kg 떨어졌어요. 승군전이라고 당연히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 승군마 6번마 럭키훈 야 이게 의외로 끈끈하더라고요. 얘는 용근이가 경주 전개를 계속 무리하게 하면서도 입상을 했던 놈입니다. 후미권에서 그냥 꼭 참고 있다가 올라오면 편한 출입이 되는데 얘는 꼭 외곽으로 빼내서 무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해냈다. 야, 6번마 럭키훈. 럭키훈. 좀 전에 말씀드린 기습 독땡의 8번 발베니. 그 다음에 꾸역꾸역 어부들이 취벌 10번마 문학성까지. 7마리인가요? 7마리로 제가 단평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싹 잡아 꺾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청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 중에 어떤 형식으로 가든 5번마 바이킹 스톰은 대가리로 가든 주력으로 가든 여러분들께 꼭 우리 진검다리 UCC 예상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마번에 대가리로 가든 주력으로 가든 5번마 바이킹 스톰은 꼭 챙겨가야 되는 승부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과천 구경주까지 2379. 2379. 자, 과천 경마 승부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2경주, 5경주, 9경주입니다. 2경주, 5경주, 9경주.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10월 24일 일요경마 부산 첫 번째 승부처죠.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요. 국산 육군의 1600 별정 A형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에서 1600을 뛰면 거의 똥말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비나 조교사들이 들으면 똥말 그러면 기분이 더럽죠, 나쁘죠. 근데 뭐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하는 게 사람 사는 건데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조판이 좀 약한 편성이다라는 거를 귀에 쏙 들어오게 말하는 게 그냥 똥말 편성이다 그러면 편하게 알아들으시니까, 그죠? 자, 11번마 캐치 더 선입니다. 제가 요 위에
약한 상대 만난 캐치 더 선 하고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야, 이거 11번 캐치 더 선이 경주 거리도 1600으로 늘어났고 외곽으로 밀려났고, 야, 이걸 불안해서 이거를 꺾고 달러 박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느낌이 보니까 전부 똥탕입니다. 11번 마 캐치 더 선을 이길 놈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등 떠밀려서 인기 1위가 되겠지만 등이 떠밀려도 떠밀릴만 하다, 상대가 너무 약하다, 전부 질질 기는 놈들만 있기 때문에, 자 11번 마 캐치 더 선,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들어가는 경주가 부산 2경주다. 자, 그 후보군으로 걸릴 마필들 1600 경주거리가 변수입니다. 대부분 1600을 안 뛰어본 놈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11번 마 캐치 더 선도 안 뛰어봤어요. 그래서 경주거리 변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1,2,3,4 원더풀 월드, 댄싱 드래곤, 노던 나이트, 애니라인 네 마리가 다 갑질이 비슷부레합니다. 하필이면 1,2,3,4번이 거기에 5번 메이저 포스까지 다섯 마리가 전부 추이평 마필이에요. 추이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놈 선행마 한두 마리가 휘리릭 감고 넘어가면 안에서 1, 2, 3, 4번은 그냥 바닥에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이 게이트가 5번까지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다. 일단 그렇다고 그럼 뭐 외곽 게이트에 뭐가 있느냐, 7번 머니백, 8번 오메가 걸, 9번 블루오크, 거기에 외곽에 12번 성실소녀에, 이거 백판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당구장패 해놓으시고, 자, 요 중에 얼레벌레 한 놈들, 요 중에 조철이 눈깔에 반짝반짝하게 한 놈이 딱 꽂혔습니다. 아마도 부산 2경주에 제가 찍어먹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최저배당으로 갈 놈이 아마 이 모준호 기수의 5번마 메이저 포스, 얘가 최저배당 갈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캐치 더 선하고 맞짱 떠가지고 2착 3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놈은 발주가 좋질 않습니다. 발주가 둔탁하고 가끔 늦발하고, 자 모준호 기수의 2km 감량은 좋은데 추임말하고 경주가 길어졌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추입도 제가 볼 때는 5번마 메이저 포스라는 마필은 순간에 이렇게 힘을 몰아갖고 있다가 반짝 직선주로 해서 반짝 갖다 때리고 써야 되는데 앞에서 조금만 서둘름을 얻고, 자 5번마 메이저 포스가 최저배당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찍어먹기 승부를 잡았다.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직전 경주에 완전히 탐색성 경주를 하고 있던 놈 한 놈이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11번 캐치 더 선을 왔고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똥말들 중에 자 대끼리 팔리는 5번만 메이저 포스는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가짜리 한방 찍어먹기 캐치 더 선에 붙여서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한방 시원하게 들어가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요거는 무조건 걸린 것 같아요.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방 셀이 조질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5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2개 부산 5경주 6경주. 야 먼저 부산 5경주
국산 4금 1800별정 B역 레이팅 50까지 펼쳐지는 자 국산 4경주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찍어먹기 한방이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직전 경주 센 놈들 만나서 아쉬운 3차 그죠? 4번마 위너스타 백광열이네.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었는데요. 비록 1800을 뛰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요놈은 긴 거리가 좀 어울리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루키 스테이크에서 대가리를 쳤던 4번마 위너스타 이 마필이 굳이 얘는 선행, 선입, 취입 안 가립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뭐 7번 토베이스, 8번 정수시대 안쪽에 2번 킹돔보 뭐 이런 마필들 선행 가는 놈들 있으면 갖다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요. 이번 경주는 갔다 가면 얘가 지지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도 보입니다. 위너스타 이게 7월달 경주에 보면 2-3번매 붙어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결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4번마 위너스타는 대가리 왔다. 위너스타는 대가리로 왔는데 자 후차권 고만고만한 애들 몇 두가 팔리는데 그 중에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2번마 킹돔보 다실바로 바꿔놨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송경윤이가 가는 듯 마는 듯 광팔다가 들어간 놈이고요. 자 요게 4군 올라올 때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4군 올라와서 조금 껐덕대고 있어요. 자 요거 잘 아시는 우리 배은정 마주님 마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응원을 해드려야죠. 자 배은정 마주님의 2번마 킹돔보 조철이 요거는 확실히 정리를 하죠. 우리 배은정 마주니까 자 3번마 부산미소도 6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전에 외곽쯤 돌면서 착순권 4착이었는데 자 부산미소 자 그 다음에는 선행으로 갖다 조질 8번마 정수시대가 이 신윤섭이 이 신윤섭이가 꼬마 기수인데 얘는 그 외국 어디 호주? 호주인가 어디서 말을 많이 타다가 온 애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핫바지 꼬마가 아니고 얘는 야무지게 좀 타더라고요. 자 신윤섭 기수의 4km 감량 선행 출하이 8번 정수시대 다음에 승군전 맞았지만 2착으로 승군한 9번마 불멸의 길 자 이 3km 감량이 또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출혈 공백으로 나왔던 10번마 에이스 잭팟이 7월달 8월달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던 마필인데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휴양을 좀 보냈다가 컨디션 조절하고 이게 10번마 에이스 잭팟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또 우리 좋아하는 조철이 좋아하는 박재희 기수가 또 타고 있는데요. 자 요만큼으로 메인 승부 압축을 합니다. 호랑지 압축. 자 과연 배은정 마주님의 2번마 킹돔버가 어떤 승부를 펼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완장 승부가 지금 달라질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건 현장 예상까지 찍어먹기 한방 승부 여러분들이 꼭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확실하게 상한가 한방 지질 테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기대하시고 현장에선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2등급 1600 핸디캡입니다. 자 이것도 부산 6경주 메인 승부가 재밌는 경주인데요. 부산 6경주 자 요 위에 써있는 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판타스틱 맨, 8번 그레이트 보스, 38광땡이 아마 내일 현장에서 이것도 깜빡깜빡 거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뭐한 3배? 뭐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 위에다 써놨죠. 판타스틱 맨하고 그레이트 보스 3번, 8번 데끼니가 맞느냐? 자, 제가 언급해드리는 대여섯 마리 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직전 경주에 장기 휴양을 갔다가 양전지 파행으로 휴양을 갔었죠. 요거 2번 마 삼성 도끼가 느닷없이 다실바가 선행을 지지고 나가더니 끝에가 잡혔어요. 1800에서 이제 1600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쪽 게이트 들어갔습니다. 감량기술 태어났습니다. 자, 선행 올인당 걸 수도 있겠죠. 자, 기본 사이즈 있는 4번 마 석세스 파티가 최근 두번 실망을 줬는데, 자, 이제 2등급에 올라와서 직전 두번 실망을 줬는데, 다시 한번 절치부심, 이제 최시대에서 박제희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최시대나 유연명이 못 들어온 마필들을 박제희 기수가 타고 들어오는 게꽤 많습니다. 결론은 박제희 기수도 잘 타는 기수라는 얘기죠. 거기에 재검, 장기 공백이긴 합니다만은 이 7번마 울트라 파워가 이 능검 봤는데 김태현이가 아주 그냥 꾹 잡고 여유를 보이더라고요. 요거 수상한 W 7번마 울트라 파워. 거기에 9번마 대오진주죠. 9번마 대오진주. 야, 요거 직전 경주 우리가 이놈의 경주의 두레박은 또 뭐냐고요? 우리가 대워진주에 이거 다이아몬드 퀸인가요? 한 20배짜리 한 방으로 제대로 노리고 있는데, 이 경주의 두레박 김혜선이가 와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야, 대가리 쥐났는데요. 뭐, 꾸역꾸역이지만, 야, 이번 경주 1600. 줄어든 경주거리 제대로 걸렸고, 좀 전에 말씀드린 10번마 경주에 들어가 얘가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2, 3차 한 20배짜리가 한방 맞고니 밀렸던 10번마 경주에 들어박입니다. 자, 그래서 3번, 8번 두 놈을 깰 놈이 요 다섯 마리 중에 한 놈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박스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조져 먹을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부산 육경주 무조건 벤츠 한대 상한가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총 15개 경주인가요? 승부처 위주로 여러분들께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조철의 눈가리에 따박따박 걸린 그런 놈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10월 24일 일요 경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내일 모두 우리가 만반의 항구를 하기를 조철이 힘을 넣어드리고, 조철도 내일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